국고기 담아 쭉 끓여 먹어. 그냥. 아이고 맛있게 먹었지. 아이고 맛있게 먹었지. 1등. 아이고, 그... 어! 1등인가요? 너 아까도 막 그 1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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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 경우야. 저기야. 몇 마리야? 우와. 어. 어, 다 잡았다. 어! 잡았다! 유사이다 아! 이젠 오목도 못 터키야. 이제 오목도 못 튼다. 땡. 잔치먹이 들어가면서. 아이고, 하와이어 막 강물에는 비행기 표 끊어주나? 탁 저를 진지우려 놀래감도. 야성 우리 누나네 택배로 보내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습관이 있고. 아이고, 나이 들어가나 점점 더 있어? 나가 마을에서 너네 부모님 옆에서 다 마신 뒤 이건 아니다 게. 어디가 허주 내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 말하게 농 신경 쓰지 말고 형이나 잘 잡고. 아이고 어쩐 일이 빠지네. 아이고 어, 이거 무슨 냄새입니까? 바다 냄새다, 바다 냄새. 어. 아, 좋다. 우와! 와, 이거 뭐. 야, 이거 너 뭔지 아나? 이거 몽국에 그 들어가는 거, 톳 아닙니까, 톳? 어, 어. 톳 아닙니까, 톳? 아... 제주도 살지 않으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뭐? 우미라고 얘기 들어봤나? 우미. 젤리요? 젤리. 우미 그 있잖아, 그 젤리 같은 거. 젤리, 예. 어, 이거를 이제 잘 말려. 이걸로 또 솔마. 우려 나오는 거 행이네. 그 네 말하는 젤리가 나오는 거. 아~ 이게 다 여름에는 이 개역이라는 행 있죠. 개역이요? 어, 개역. 개역? 어. 미숫가루,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어. 그거에 다 우미 넣고 행 시원하게 혼사발 먹으면 그게 최고지. 이야, 이거 잘도 활용했지? 이거 며칠 한 번에 며칠? 아 우리 동네 우미 안 좋아. 뭐다? 안 나. 걔도 아니 북촌 우미하면 막 알아줍니까? 알아주는데 울린 안 나서 안 돼. 많이 안 돼요. 만홍 안 되듯이 안 돼. 아이고 걔. 우미도. 걔 만홍도 안 되고 우미도 안 되고 걔 뭐 먹은 사람? 어떻게 이제 물에나 듣고 걔 이것도 까비나 잘 까면은 이제 이것도 걔 이거 우민한 게. 뭔가 옛날부터 그냥 생 걸로 영행 때, 응. 예, 회장님, 이럴 때 영행 이거 한번 뽀라 먹으면 이거 막 우미만 난다는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우미네 퐁퐁 나가. 그게, 예, 아, 빨아봐. 예? 이거. 이게 예. 되게 건강에 좋아. 이걸 딱 뜯어가지고, 예. 저, 그, 어. 예. 많이 그렇게 먹어. 조금 포크하게 입에 물어 먹어야 좀 먹음직하게 입에 폭상추 쌈 싸그네 먹듯이 예. 입들에 포크하게 담아 쭉 뿌라 먹어. 어. 아이고 진짜로 그냥. 예. 아이고 맛좋게 먹음직. 아이고 먹음직하게 먹음직. 이거 먹는 거 맛있네. 먹는 거 맛있네. 배지근 되지 않아요. 이게 배지근하다고 해서 나야. 나 지금 골탕 먹이는 수가. 야 회장님한테 막 야, 이러니까 아니, 바로 눈치 확 채던데.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게 모래만 씹히 이거. 어, 어. 모래만. 얘는 물에 이거 몇 번씩 한 열 번은 이 까만 것이 어, 하얘 이치로. 이렇게 하얘. 희영해져야. 응. 이때 먹는 거지. 삶는 거라. 저도 진짜 멍청했네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이렇게. 멍청한 게 아니고 몰라보다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조금 전에 그렇게 네. 물로 많이 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다. 허영 먹을 줄 몰라보나 하는 거. 이거 몇 사람이 한 것과? 이거 20명. 응. 아이고. 20사람. 20사람이 응. 며칠 동안? 응. 호로 가면은 한 5만 원, 6만 원 용돼요 혼태요. 까비 잘 가면 조금 나시고. 몸이 까비 안 가면 혼태와 개화도 일당 안 될 때도 있고 게. 아이고. 걔는
물에 드럼 때는 막 돈 하염 버는 거 아니. 노력이 돼까지. 이처럼 더운 날도 아장. 그늘에 안 강령 아작은 이거 다 좋은 값 받지 않으면 이거를 나쁜 거는 다 치려내고 영멍 다 걸려앙. 이거 경한한 일 데크라 이거 돈 만들지 않으나. 예. 아이고. 이거 막 여자는 막 버치켜에 물질 갔다 왕 또 이거 해요. 또 밭에 갔다 와. 또 만홍 쫄루래 또 가. 또 가. 또 왕 또 바당에 이거 또 뜯으래 또 가. 이 촉촉한 일이 꽉이에. 아이고 경한한 해녀들은 바당에만 드럼 굽고서 돈이 되죠. 이 성창이 아장이 있으면 돈 안 돼. 자 성대리 보기에는 우리 해녀 회장님이 먹고 속은 거 닮아 안 닮아? 아유 엄청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거. 그러면 가족 오락이. 아 가족 오락. 우리가 이 동네에 먹고 속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이슈다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거 뭔지 알아지 그가. 이거. 드릴 때 저 문방. 이거 꽝도 나오는 건 게. 아 근데 우리 꽝 어서. 꽝 어서. 이건 꽝 어서 꽝. 꽝이 없는. 꽝이 없는 방귀. 예 우리 꽝 어신 거. 아이고 나 꽝 잘 뽑아 저게. 근데 꽝이 어때 너나 마치. 꽝은 어서. 예 꽝.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저 돈 안 가는 것도 뽑아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저희가 1등 전기 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14등 안테나 효자 닭발까지 있는데 주로 이제 에이, 꼴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효자 닭발. 에이, 그거 아직 좀... 1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하나 뽑아보세요. 이거 몇 개 안 해놔 신기하게. 몇 개 안 해놔. 이거. 어느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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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요거 개문 기왕이면 전기 후라이팬 되시면 좋겠어.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게. 입 딱 벌어지면 그치로 그건 거짓말 하지 마라. 스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하드립니다. 14위 중에 14위 효자 닭발. 효자 닭발. 닭발 효자 한 번 더 뽑으면 안 돼요. 닭발 안 그러게. 자부세 차 이거 나도 이거 있어. 이거 없어 이거 얼마나? 있어 이거 시원하지? 중국 사온 거 있어. 중국. 걔는 이건 아무리 긁어도 피가 안 나요. 우리 다른 사람 하나 더 뽑으면 어때요? 개민 좋아. 현 회장님이 혼자만 뽑기 너무 아깝다 내가지고 해. 제일 나이 어린 어른하고 제일 아이고. 많은 어른하고. 예. 호나씩만 해. 뭐 드시면 좋고가 아무거나 또 아무거나 해. 자 전기 후라이팬. 전기 후라이팬만 드시면 더 좋지. 아 1등. 아이고 그 1등인가요? 너 아까도 막 그 저렇게 막은 애들 심청 14위 중에 12위 몸빼 축하드립니다. 몸빼. 아이고 몸빼 하나로 요것도 좋다. 야 몸빼. 자 뭡니까? 뭐야 젊은 사람이나. 에휴 깡하니. 야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까? 자 이거 저는 몇 등인지 모르면 일단은 하나만 뽑아. 자 아 정도 뽑아. 허 회장. 허 회장이 뭐야? 허 회장 몰라. 허 회장 돌아가래. 회장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허 회장. 허 회장. 14위 중에 8위 모간마기 축하드립니다. 모간마기. 안마기. 모간마기. 허 회장 모간마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아우 시원해. 좋은 건데. 좋지. 네. 야. 자 이걸로 행이네. 저 힘들 때마다 호머시경 예. 안마도 하고 해. 네. 자 이제 먹고 서굽세 예. 네. 예. 가자. 송대리. 예. 그 미리 멀미약 같은 거 다 준비됐지? 멀미약을 왜 왜요? 멀미약. 너 오늘 들었는데. 다려도 간다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다려도요? 어. 금시초문인데? 북촌에서 네.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면 다려도라는 섬이 나와. 섬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려가 나와. 려가. 예. 그럼 거기서 조업을 5시간 동안 하고 다시 또 나오는데 4시간에서 총 9시간 저 13시간 동안. 와 뭐. 어찌 됐건 빨리 저 약을 어떡했나? 멀미야. 멀미 뭐 하죠 뭐. 너 큰일 났다. 아니다 그냥. 알았어. 뭐. 한번 오늘. 진짜 낚시하다 죽어봐라. 멀미약 드셨어요? 당연히 먹었지 나야. 제 건 없어요? 누가 야 자기 건 자기 빨타. 혼자만 드시고. 빨타. 좀 챙겨 좀 주세요 좀. 가 빨리. 진짜 4시간 가요? 10시간 갑니다. 10시간. 예? 10시간요? 뭐 원영호선입니까?
네, 저 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딱 그 일종의 물 안경 같은 거지. 여기서 이제 고기 떼를 보고 있는 거야. 아, 수색. 자리 떼. 저 자리 거리려고. 그물로 이렇게. 자리가 뭔진 또 아나. 자리 생선 아닙니까? 자리 젓갈 잡는 자리도. 아, 자리 젓갈이요. 자, 그러면 자리가 유명한 동네. 오스포. 아니, 또. 성산. 보목. 아, 보목자리. 아, 맞아. 보목자리. 그 며느리도 안 준다면서요. 그런데 북촌자리도 또 만만치가 않지. 북촌요. 자, 이쯤에서 우리 북촌이 청년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자리 잘 잡게 생기셨어요. 약간 얼굴... 제가 키우고 있어요. 여기 키우고 있어요? 네.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십니까? 뭐 수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수만 마리. 아. 그런데 북촌자리 어떤 먹을 만입니까? 북촌자리가 유명한 이유가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왜 유명한지 뼈가 안 쪄요. 회로 먹기 편하고 물레에서도 가장 맛있어요. 자리는 입이 작아서 새우를 통으로 하면 안 돼요.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꼬리는 딱딱해서 잘라버리고 꼬리는 버리고 잘라버리고 3등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반을 하나에 한 개씩만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30분 대신에 30분 되기 전에 자리 5마리 이상 잡으면 5마리 딱 잡으면 나가는 걸로. 좋습니다. 예. 예. 오, 1차 2피. 방금 제 옆에서 1차 2피를 목격했습니다. 1차 5피. 저도 1차 5피 도전. 한꺼번에 10마리 걸겠습니다. 기다려. 좋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질 놓으면. 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땡기십니까? 돼요. 아, 좀 더 기다리세요. 1타 5피. 1타 5피. 좀 더. 기다려. 오케이. 아싸, 잡았다! 아하! 야하! 이거는 제일 얍잡한 고기. 어랭이도 아니고, 네. 비슷한 건데, 이거는 코생이라고. 코생이? 네, 코생이. 얍삽한 놈? 네, 얍삽한 놈. 야, 얍삽한 놈 운 없게 딱 걸렸네, 저한테. 네. 이야! 이야! 오, 어랭, 와! 되게 크구나. 어랭이. 우와, 크다. 아, 이거 저기 저 비결 먹었네 진짜. 그냥 어랭이. 네. 이게 저 다른 지역하고 또 틀린 이유. 틀린 이유는 어랭이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아, 자동으로. 빼지도 않는데 떨어져 빠져갑니다. 오, 굽다. 아니. 느낌 있다. 미끼가 없대 미끼. 봐봐요. 오. 다리 왔다. 오, 잡았다. 잡았다! 야! 야, 물반 자리반이에요, 진짜. 오, 많이 물렸다. 오. 오냐. 경우야, 두 개 몇 마리야? 우와! 1차, 몇 마리? 자! 자! 1차 3피! 연출할 수가 없어. 야, 이거 1차 3피. 보셨습니까? 야, 이봐. 야, 전부 다 잘해. 대박. 봤냐? 허, 잡혔다. 너무 빨라. 너 기다려. 다른 거 전부 이때까지 기다려. 좀 더. 됐다. 몰려. 자, 간다. 2타 2피. 야, 무사 낚시를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수다.
아, 막 재밌수다. 아, 이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수다. 예. 아. 몇 개야? 야. 샤! 아니겠는데? 아, 세계 처음에 한 마리 물었을 때는 톡톡톡톡톡 톤내 느낌 나다가 세 마리 딸 때 그때부터 묵직해버려 이게. 박수. 야, 우리 이거 그냥 먹기 너무 아깝다. 갈비뼈에서 이긴 사람만 먹게 하자. 네, 좋아요. 어, 뭐 낼 거? 저는 찌. 찌, 오케이. 안 내면 설레 가위바위보. 예! 맛있어? 아우, 매지근하다. 안 내면 설레 가위바위보. 예! 자, 얘는 시동하지. 걱정을 하려나 걱정하니까. 야, 너무 예술적이다 이거. 안 내면 설레 가위바위보. 예! 아, 자기랑 인형이 있네. 나 다 먹어라, 나 다 먹어. 아, 이게 진짜 뼈째 먹는 거에도 뼈째 먹어도 뼈가 거의 없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게 구워졌어요 이제 차례. 왜 그러세요? 멀미 해점수가? 너 튀겼나? 아니 선장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그럼 그렇지. 맛있게 구워졌어요. 야, 형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야, 막 멀미하는데 이거 보니까 또 식욕이 확. 이거는 뼈채 그냥 먹는 거라. 아까 청년 회장님 말씀 들었지? 예. 뼈가 여기는 약하다. 부드러워요. 뼈가 부드러워요. 어, 굽어. 아, 이거 자리는 딱 이렇게 먹는 걸 홈번이에요. 해봐. 아, 따따따. 맞지? 아, 간도 딱 맞지? 되게 배시근한데요? 잘도 잘돼 있어다. 예. 예, 여기는 예. 그 진짜 일제 그 잔여물이지만은 저희들 그 어릴 때 그 성장해 오는 과정으로서는 여기 진짜 관광지였었습니다. 아. 그 주변에 진짜 젊은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면 뭐 설날 같은데 추석 때 이럴 때 보면 여기 와서 막 이제 이 굴이 이쪽으로 세 개가 막 연결되고 그런 거 되고. 아, 연결이 돼요. 예, 예. 또 이 안에는 또 이제 그 박쥐 같은 거 이런 예. 것들이 막 서식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 그때는 우리도 여기 와서 막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추억도 있지만 예. 이게 또 우리 역사를 보면 또 아픈 과거 예, 기억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 굴 모형을 봅서 예. 다른 데는 가면 모래 같은 게 많이 섞어져 그러니 이거 작업하기도 쉬웠겠지만은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안반으로만 돼 있잖아. 예. 이게 돌로만 해. 저보다 위에 사람들 그 얘기를 더 들어보면 애완이 어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난 그때 당시엔 뭐 기계가이신 것도 아니고 예, 예. 오로지 예, 서두로 예, 예, 예. 이 정어고 삽과 곡괭이 골채 구덕 또 여자들 아. 같은 데는 이제 머리에 의면서 아 여자들도 동원돼 당연 없죠. 여기는 아, 남자들만 되게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불문하실 것과 오로지 이거 만드는 데만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열을 올렸을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그 여기 그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무슨 우리 사삼 때는 어린애도 막 학살하고 경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좀 감잡지 않을까. 그 이 저 산에
요런 동굴이 한 몇 개나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그 북촌 지구에만 한 열, 예, 19개 정도가 돼 있고 여기 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뚫려져 있는 거는 어떤 그 이제 그 쫄병들이 생활했던 곳이고 또 위에는 대장굴이라 그래서 아. 대장굴 부대장굴 해서 시멘트로 해서 좀 안락하게 좀 만들어지는 데 있고 아까 이 밑에는 또 이제 그 이제 어뢰 같은 거 이런 게 숨겨뒀다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계층이 나는구나. 네. 뭐 지부들은 맨 위에서. 예예 예, 예. 와. 여기 오가가나 더 시원해졌다. 그런 작업들 아닌가요? 진짜 하루아침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요 안으로 막 연결됐다는 곳이. 아 일로. 아 일로 이름 이미 이거 깨면 몇 개가 영 합쳐져요? 아 세 개씩. 마을에 혼돈에 다 보여 무수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리 들어와 토벌들이 들어와신지 말하신지도 밤실 거고 예. 이리 다 고방이 땅 아 이제 갔구나 우리도 이제 저 마을로 가보자 거기 딱 부인한 이도 왔구나 예. 그러니 예. 우리 그 어른들한테 말 들어보라니 예. 왜 여길 구하신가 그러면 우리 그때는 다 쏘아 죽인다 나와라 마크는 막 산으로만 다 올라뛰는 거라 예. 예. 그러나 산간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한라산 쪽으로 막 올라가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더 빨리 쳐질 거라 바닥 아래가 물들어도 곱게 아. 이런 그 왕돌 아래의 자갈들 홍판이니 여기 한 3, 40명 3, 40명이 이 굴에서 이제 그 홍건대 우리 그 동네 사람들 다 모형 우리 죽어도 고치 죽고 살아도 고치 살게 여기 그 3,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을 만드는 그 아래가 나는데 그 이제 그 막 그 이제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 어릴 때 모양이라야 막 애기 때는 막 우런 우러나 난 아이고 니 빨리 안 나가면 우리 다 죽은다 다 죽은다 그 막 그 애기 막 코 잡으면 그 우는 거 달려면 그냥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삼 그 우리 그 북촌 국민학교 학살을 하면서 예, 예. 그때들 많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 마을이 다 전소됐수다 불탄. 그러나 집에 고방이 있을 수가 없어났수다. 그런 그 이제 산에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 쪽으로 갔지만 우리는 바당 저 끝에 사는 우선 이 둘 큰 왕돌 아래들 그냥 와근에 고방 살자라는 지혜 때문에 하나하나 파내 먹 이제 그 굴을 만들어 가는 게 그 3, 40명이 같이 집단 생활입니다. 아니 어르신들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또 잘게 이렇게 이렇게 맛좋아 먹어보니 네. 이거 우리 동네에서 나온 거라고는 더 맛 좋아. 네, 우리 다려도 돌문어보다 이건데. 다려도. 네. 아 좋네요. 딱 이 간이 막 맞죠. 예. 쫀득쫀득하고. 이거는 예 북촌 다려도의 돌문어라서 더 맛 좋은 거보다 다른 동네 거보다. 네. 물꾸럭주. 아니 뭉게게. 뭉게 맛이? 예, 물꾸럭은 서촌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북촌에서 이 동네는 뭉게. 뭉게. 아, 뭉게구름 할 때 뭉에다가 거에다가 이 뭉게. 뭉게. 네. 가예이가 아니고 거예이. 아. 아니 근데 우리 부녀 회장님이 이 손질하는 것부터 달라 다르신데 우리 무녀 이 뭉게죽 만든 요리 경연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희 그 몇 년 전에 올레길 개통식 할 때 19코스까지 개통식 할 때 저희가 한 300인분 정도 해가지고 올레길 걸으시는 분들 다 뭉게죽 대접하고 파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뭉게죽은 같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전통 음식으로 이제 좀 해보자. 이제 나중에 방문객들 오시면 체험도 하고 만들어도 보시고 이제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
누구야 이건 놈이 맛좋다기. 나 이용해 먹어보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건강했더라한테 몬드랑 풀자나무 얼마가 되면 좋구나. 뱀매야 요만큼은 요한상건디 만원. 요만큼은 놈이 만원이 되는 거지만은 아까 같은 국회 영광은 만원 안 돼요. 놈이 요커요. 요커 이게 얼마? 8,000원. 3,000원? 8,000원, 8,000원. 야 너 안 크다이. 난 죽어도 못 걸을 거잖아. 동촌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동촌리 어르신들하고는 요새 아이돌 게임을 이맹이 크레인 게임으로 아상 왔습니다. 아, 이맹이 크레인. 이리, 이제 고만구역지 이리에. 예, 예. 이리 이걸 잘 걸어서 해. 예. 형이. 또 걸어. 예. 우리도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예. 다섯 개를 먼저 이제 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잘 들을 때, 총 3판 2승제에, 세 분이니까 3판 2승제, 진팀 사회자, 진팀 MC는 아이스크림 100개 사오기로 하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팀 선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석보! 한석봉이 아니고 한석봉 아니고 한석봉 한석봉이 아니고 한석봉 한석봉 저희 첫 번째 우선자 우리 삼촌 삼촌이 윤옥화 윤옥화 삼촌. 자 그러면 세계 대결 옥화 언니 대 석봉 언니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아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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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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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아시 아. 기선지야, 한번 안아주십시오. 잘해보자고. 안아. 자, 안아. 뽀뽀, 뽀뽀. 대고. 시키면 다 했죠.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시면서 다 하세요. 해자, 해자. 이제 해자. 준비. 준비. 시작. 쏘쏘쏘쏘. 오라 원홍택입니다. 아, 북촌리의 카리스마 원홍택 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찬. 이승찬, 북촌리의 이승찬 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해야죠. 촬영.
경례. 악수. 아유, 매시 오세요, 이거 매시 오세요. 준비. 시작! 네. 감독 거는 게 쉽대가. 선수 소개, 우리 팀 선수 소개 있겠습니다. 야, 삼촌은 이거 너무 쪼여보는 지금 영배뜨. 저는 이월림입니다. 예? 이월림. 아, 월림서 이까지 없대가. 월림서 국주모전에는 30분. 아, 월림서 30분. 이월림 어머님. 아들 최애환. 죽어놨다. 최애환. 예, 애환이 많으십니다. 예. 월림에서 이때까지 오셨다는 애환이 참 많았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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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자, 차렷. 우리 자리 보지 마심. 정례. 네. 네. 악수. 악수. 네. 네. 아! 악수. 악수. 네. 네. 아! 야, 참 재밌다. 아, 이 게임이었군요. 자, 사고다 이제. 준비. 자, 준비하시고. 준비. 준비 시작. 자. 왔다. 위에 위에 조금 밑으로 조금 밑으로. 아래까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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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까지 위에서 또 위에. 오케이. 자. 자. 우리 옆에 감독님이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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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에이 이거 거기다 이번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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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기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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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곱 개잖아요. 여덟 개 저리 적시 이제 아홉 개 마지막 열 개 열 개 설마 눈은 다 빼야죠. 아 그래 아! 우리 열 개예요 열 개 예 열 개 자 하셨다 월림 언니 승 네장 이거 게임하는 거 보면 어떨 때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어봐. 그럼 이거 호흡 이거 탐나지 않은 거 봐. 탐도 남지만은. 그럼 이거 여기 노인당에 놔둬가 가만히. 예, 겸없어. 아니 놔둬가면 게임하고 이제 놀아지고 봐 이걸로. 아, 우리 놀림 좋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경로당에 제가 노인당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쉽게 100개 살아났다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 오라. 애들. 자, 선수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릴게요.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자, 총대 차가 와봐봐. 네. 나 아까부터 이거 반화시키. 네. 여기 우리 저 김석보 선생님이라고. 네. 이 삼촌이 막 유명한 어른이라. 옛날부터 택일이면 택일, 아기들 이름 짓는 거 형, 뭐 형 다 이리강 날 보고 거는 데인데. 너 형 돌아서. 예. 요새 이거 저 제주어 사전만 들렁댕기면 맨 보지도 안 오고
이 치계도 저 좀 잘 때보단 이거 베개로 썸산 게 라면 받침 때. 라면 받침 때부터 손에 너 딱 앞에 봐봐. 자, 내가 한번 제주어로 얘기하면 해석을. 네가 이 안에서 봤던 지식으로 딱 해석을 해봐. 네, 그 어설프더라 좀 이쁘게 봐줍서야. 네. 어설 막 어설프다해. 우리랑 곱게 살게. 제발 우리랑이 제발 네. 곱게 살게. 예. 네. 뭐라? 우리랑 이제 사이 좋게 살자. 그래, 그 뭐 많은 뜻이었는데 좀 예쁘게 잘 살아가자. 아, 그런 뜻이야. 좋아. 일단은 스타트는 좀 좋네. 아, 자, 이제 앞에 봐. 앞에. 아. 나 살 시상은 이젠 다 되염쩌. 낙서 하는 거나 틀릴 때마다 얼굴에. 한 구절씩 내가 얘기할 때마다 틀림은 얼굴에 나가 한 줄씩 낙서를 하기로. 아, 예. 지워지는 걸로. 땡 표시로. 지워지는 걸로. 자, 했죠. 왜 이걸 하냐면 괜히 나 이것도 방송 잘못했다 나만 나쁜 놈 되는 건데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예. 각성하고 이걸 지비강 틀린 만큼 지우면서 마음의 그 때도 지어가라고. 그냥 괴롭히고 싶다고 말을 하십시오. 너무 말이 깁니다. 예. 너 땡. 아, 너 땡.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 자. 알았어요. 나 살 시상은 이젠 다 되염쩌. 내가 살아가면서 시상이 이제 잘 안 떠오른다. 땡. 들렸습니까? 나 살 시상은 나가 살아갈 세상은 이제 다 되염쩌. 이제는 다 되어간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라고? 이제 죽을 날 멀지 않았다고. 죽을 날 멀지 않았다고. 아니 죽는 게 얼마나. 네. 땡. 암만 맥시어도 귀신이 어신 게. 아무리 목이 시어라 외쳐도 귀신은 없다. 암만 맥을. 목이 암만 시어도. 내가 목이 시어도. 끝까지 들어. 땡. 암만 내가 살아보진 해도 마음을 시어도 귀신이 어신 게. 이 내 자신이 없어져 간다는 거야. 아, 저랑 비슷하네요. 이젠 오목도 못 터키어. 이제 오목도 못 둔다. 땡. 아니 아닙니까? 이젠 오목 움직이지도 못 터키어. 아... 못 하겠다. 날 우치제너난 산디 몸살도 남자. 날 웃기게 하는 건 땡. 사돈 남말. 땡. 날 우치제너난 비가 울려는지. 몸살도 난다. 예, 몸살이 난다. 아이고. 가슴 아프네요. 옷 이거 2번은 맞춰야 된다. 예. 옷도 또시게 입어. 옷도 따뜻하게 입었죠. 박수. 자, 일단 옷도 또시게 옷도 따뜻하게 입어서 곧불도 걸리지 말아서 하여. 감기도 걸리지 말고. 자, 박수. 2차 시기. 좋아. 자, 요거 이제 두 마디만 더 하면 이제 그냥 끝내주세요. 아, 끝납니까? 와리지도 마랑 아유, 천천히 걷고.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라. 성급히, 재촉이 아니고 성급히 마음먹지 말고 네. 천천히 걷고. 푸드지리도 마랑 맹심하고. 푸대 좀 하지 말고, 사람들. 아닙니까? 네. 푸더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아, 푸대적. 푸더지지도 마라. 저한테 맨날 푸대적 하시잖아요. 땡. 넘어지지도 말고 조심히 걸어가고. 아, 그런 깊은 뜻이. 구구절절하네요. 밥은 줄이고 오몽이랑 하영허멍. 밥은 줄이고 어머니랑 나눠먹어라. 부사장님한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오몽 말했냐, 오몽. 좀 나눠듭서. 오몽 말했냐, 오몽. 움직이는 건 하영하라고. 많이 하라고. 좀 새겨드렸어. 많이 새겨드렸어. 소식 받음. 몸도 잘 곰고 손발도 자꾸 시성. 너 땀 너. 몸국도 잘. 그렇지. 그렇지. 땡땡. 몸이 몸국 아닙니까? 아까 몸국 아닙니까? 몸. 자, 봐봐. 너 말하는 거잖아. 예. 몸도 잘 곰고 목욕도 자주 하고 손발도 자꾸 씻어. 손발 잘 씻고. 간세하지 마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간세다리라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간세다리.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렇지. 그다음 뭐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왕이랑 헛설 듣는 거랑 하영. 죄송합니까? 이야기랑 네. 얘기랑 헛설 듣는 거랑 하영. 아, 허투루 듣지 말라고요. 조금만 조금. 이야기는 잘 들어라. 아. 잘 들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고 흑인 되는 겁니까? 놈신디 욕독 말고 숨도 보지 마라.
넘 욕보지도 말고 흉보지도 말라. 그래. 너 맨날 나신데 뭐 검은 도색이 무신 어떤 국도색이 막 하잖아. 새겨 들었어. 맞았는데 왜 칠합니까? 50서. 일로 50서. 솔짝 솔짝 골아주마. 살짝 살짝 얘기해 주라. 어. 칭찬이랑 하영하다 하여사. 그러니까 남욕하지 말고 살짝 살짝 고칠 거는 얘기해 줘서 칭찬을 하라 이거죠. 칭찬은 하영하고 옛 친구 만나면 반가이 손잡아 주고. 옛 친구 만나면 반갑게 손잡고 악수해주고 악수도 해주고 손주범인 용돈도 좋아서 아 손주범인 용돈도 하영 주고 돈은 하영 있어도 죽을 땐 빈손 아 그러니까 그죠 예 인생 무상인 거죠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하영 이사 맞자 공수래 공수거 이름 석자 냉겨사 세상 왔다 간 보람이 있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은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기자 자 정어여도 속은 돈이랑 냉경 놓았당 그래하여도 내가 너네들 그 농사 짓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밭기는 남겨놨다 땡땡땡땡 거기에도 헛구멍 냉겨 자기 남겨놔뒀다 손에 꼭 시멍 주어서 한다 손에 꼭 쥐어준다 자식들한테 그래도 다 쓰지 말고 조금만 남겨놨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는 쥐어놨다 자 나 감시면 이거 엄마한테 쓰라 경어 여사 놈들이 숭어 안 보주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흉을 안 보거든요 우리 정수할 총령 곱게 살게 우리 정수할 총령 곱게 살게 정수환이라는 어르신이 곱게 사신다고 이제 마음을 우리 이처럼 정신 총령 곱게 잘 살아보기만 정수환이라는 분이 정신 초련 정말 우리 인생 꼭 마지막 가는게 꼭 한번 내가 뒤집어 와야 돼 그럴 내용인데 내가 제주어를 공부한 데 넘은 이 책만 들랑댕기면 허나 배운 건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핸드폰 있지? 네 한번 꺼내봐봐 네. 한번 봐봐봐 너 거의 흑인 수준이야 흑인 수준 아이고 이거 찍어 뒤에 나와서 찍었어 집에 간 이거 보면 아 하나씩 밀면서 나가 제주어 공부에 소홀했구나 이? 예. 어머 그렇지 내 찾죠 아 이제 퇴근해 야 이 삶의 교훈이 그대로 다 있네 자 일단은 오늘 주연 배우 우리 아버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가운데 아주 크게 자 여기서 이게 어떤 데냐면 아방이 이제 아들 신디 전화행 야 경부에 저 약상 오라 하는 택배를 보내버려 기사 갔다 꽝 수고하십시오 가불문 어머니 네 예 고맙습니다 경험은 아버지 옆에 땅 그거 무시거라 형 물어보면 아까 약생 오래는 그 택배를 보내십디 나게 경험은 아방이 이놈의 새끼 이거 이거 참 하남 이자면 예 약상자를 확 댈 게 없어요. 약상자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름이 경고라. 예. 경고인데 나가 붙거들라. 네. 뭐 아버지 어디 감추고. 그 나가 붙거주게. 용신 넘나방신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 자, 택배 급.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 없어요. 예, 수고 있어. 아방! 아방! 그거 무시거라! 바로 해야 돼. 아, 그거 무시거라! 이거 아들 얼굴 한 번. 아유, 탁! 자, 잘하고 있습니다. 용심난 아방신. 두 번째, 큐! 삼촌,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수고 없어. 수고했어. 그거 무시거라게 아이고 경보 약상 보내네 택배로 왔을때다게 아니 그놈의 잘난 놈의 아들 한번 얼굴이 너 한번 보지 너라네
택배로 이걸 보내. 에이, 부담 모르겠다. 개민이 대본을 잘 해보세요. 삼촌이 딱 보면 가당 딱 보아예. 어이 경보아방 이제 뭐 임서? 형 얘기하면 아침부터 이 축 잘 촐려 입은 어디 감서? 물어보는 거래 개민이. 이제 친구가 막 과시하는 거지. 우리 아들은 예. 하참 나 네블랜 네블랜 경 허당보난 저 아들들 저 구라파 어디 하와이 여행 가면 막 고치길 내는한 밭일도 바쁜데 말이야 그냥 억지로 가기 싶어도 가면서 막 배체험으로 해. 그 골문 이제 친구 옆에 딱 아이고 막 비행기도 빛난데 이게 끊어보난 얘 어떤 허지부터 감수다게 그것도 또 막 약 올리는 거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개민 맹심이 맹심이 잘 된 경우하게 혹시나 선물 같은 건 사오지 않아도 돼요 이 말 한마디만 해. 예. 경과방 여기서 뭐 해도 돼. 아 그냥 앉아. 예, 예. 경과방 여기서 뭐 해면서? 아 그치로 곱다 거기 촬영 어디 갔다 오지냄서? 아니 나 저 아들 내가 저 하와이 그 여행 시켜주게면 아이고 이제 좋다. 감서 맹신네 잘 갔다 와. 그냥 우리도 막 바쁜디 그냥 아들 내가 저 이런 데도 빨리 갔다 오고 영현 그냥 그 허던 일 내버려둔 우리 여행 감서. 그럼 이제 그때 아이고 비행기 표도 그냥 막 비싼데 그냥 끊어놓나 할 소식 감식주게 올 때랑 아무 선물도 사먹지 말아이 그냥 와이. 오케이. 아니 꼭 이쪽 정해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냥 살리면 되는 거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자, 나 부처님표 막 세리나요. 자 이제 소돌이 할망 소돌이 할망 세 사람. 예, 소돌이 할망. 아이고, 또 명태, 무사게. 빨리 다 고란함이 그때 가야 돼. 동안은 이거 섞어져보면 이거 이렇게 막 소리 있으면. 아이고, 경마방 싫어졌지. 내가 어떤 형정도 그게. 아이고, 그게 어떤 형정적은 사람이 게 싫어졌지. 그래, 저 한 명한테 고라고람식이 말이지. 약상 무례라는 아이 상경 받아 택배 보내고는 신경질난 쓰러질 게임 쪽에 아이 어떤 죽게 내가 어떤 일 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개미 금요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여기다 다 모이고에 나머지 그 삼촌네 아까 다에 소들의 할망 세 분 그다음에 경보 어멍아방 친구 어멍아방 여기 딱 9시 반에 모리 금요일 날 모리 고생하셨습니다. 한참 멀리 들어가면서 아이고 하와이 음악 강물에는 비행기 표 끊어주나 탁 저러신 뒤에 놀래가면서 약상 우리 누나네 택배로 보내요. 아이고 마지막 시각에 이거 아이고 나이 들어가나 처음 정도인가? 나가 마을에서 너네 부모님 옆에서 다 마신디 이건 아니다 게 어디가 허준의 우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 말한 게 놈 신경 쓰지 말고 형이나 잘 살아. 아이고 어쩐지 입가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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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